시간이 되어서 더욱 믿음으로 헌신하고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터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소멸되고 환자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기서 레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을 강구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정말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정원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선포되는 그 말씀 아버지 주여 저희를 영원한 사람 참으로 주여 주님의 아버지신을 충만 충만함으로 주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을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 이후로 제일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께서 받도록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44장 우리가 너무 기니까 44장 33절부터 창세기 45장 15절까지 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각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비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석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대목은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그 요셉 이제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왔는데 이번에는 열한 형제가 다 오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은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은혜 한인교회 38주년 또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광,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저도 이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를 은혜교회로 보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여튼 너무 기쁘고 또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든지 빠지지 않고 다 또 듣고 노트 정리하고 얼마나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why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 중에는 어제까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는가 왜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배우고 있는데 또 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가 그 외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런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교회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액티비티에 막 집중하면은 그러다가 천주교가 나중에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한때는 천당 가는 티켓 표를 팔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액티비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또 우리 KPM에도 계속 이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광식 목사님 38주년을 말씀하시면서 참 조금 어떻게 축복하는 것도 좀 송구스러워 하시면서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 그분이 다 이루시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요셉, 다윗처럼 변하고 요셉처럼 변하는 것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배우고 물론 요셉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요셉의 중심과 또 다윗의 중심과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뭔지 근데 좀 더 요셉은 다른 앵글로 다른 앵글 하나를 더 붙여서 요셉은 사회인으로서 그 옛날 막 전쟁을 통해서 무조건 적을 다 죽이고 그런 시대를 떠나서 열방을 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방을 하나님 앞에 다 오게 했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고 풀타임 무슨 그 속칭 말하는 뭐 주의종이 아니고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데 쓰임받나 그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경으로는 잠깐 이제 그 형들을 열한 형제가 온 것을 집으로 이렇게 초청할 때 되게 두려워했죠.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 청지기가 도리어 꾸짖습니다. 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이제 요셉과 이제 잘 먹고 하룻밤 잘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떠나는데 요셉이 일부러 시켜서 베냐민의 짐 속에다가 요셉이 즐겨 쓰는 운잔들을 거기다 넣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보낸 다음에 물론 돈도 거기 다 넣었죠. 예. 그리고 이제 어디 주막장으로 갔을 때 청지기가 쫓아갑니다. 물론 군대를 데리고 쫓아갔죠. 거의 12명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시몬과 그 몇 명이 세겜 사람을 다 죽였던 싸움에 그러면 뭐 한 가닥 다 흐는 사람들인데 anyway 상당한 군대가 쫓아갔을 거예요. 저 청지기가. 그리고 이제 너희가 왜 이걸 도적질했냐. 그래서 다 뒤진 다음에 베냐민 속에 있으니까 베냐민만 붙잡고 가는데 열 형제가 따라옵니다. 거기서부터 그것을 자세히 묵상하면은 되게 감동적이에요. 예. 베냐민의 형을 너무 미워하고 죽으라고 노예 평균 수명이 3년밖에 안 되는데 노예로 죽으라고 돈까지 받고 그 팔아봤던 열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을 잡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열 형제들이 무조건 다 따라옵니다. 아마 막 울며 통탄하며 따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우리 성경은 그 요셉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내가 디바인 하는 사람인지 모르느냐 그런 말을 왜 우리 성경은 내가 점치는 자인지 모른다 왜 이렇게 우습게 번역을 해놨나 몰라요. 예. 영어로는 Don't you know I'm a divine person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미신이 많아서 성경까지 점치는 사람이라고 그 성경을 번역했는지 오 정말 답답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답답한 데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나에게 신성 있는 걸 모르냐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그걸 왜 점칠 줄 모르냐 이렇게 요셉한테 갖다 붙였는지 하여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굽니다. 그 상황 속에 이제 진짜 그 가장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유다가 일단 그 5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그래요. 지금 요셉은 왜 베냐민이 내 운잔을 가져갔냐고 그러는데 유다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냐민도 모르고 야곱은 더더구나 모르고 열 형제만 아는 그 숨은 22년 동안 감춰오는 그 죄악 아마 유다는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요셉을 죽으라고 팔아버린 이 죄인 이 죄값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이 베냐민을 붙잡겠다고 그럴 때 유다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니 너희들은 될 필요 없어. 너희들은 가. 나는 베냐민만 붙잡으면 돼. 베냐민이 도적질했잖아. 예. 그럴 때 그때 창세기 44장 4장 18절부터 33절까지 거의 그 16절 이상을 유다의 긴 고백이 나옵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자기를 칼로 죽일 수 있는 요셉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무서워요. 요셉이 데려다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또 그런 시대였고. 그 앞에서 유다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긴 이야기를 쭉쭉 합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우리 그 다른 엄마 밑에서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은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안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꼭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끝에 결론이 33절 34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 결론은 베냐민을 꼭 잡겠다 그러면 제발 나를 대신 내가 죽음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유다의 고백이에요. 유다의 회개와 고백을 보고 거기서 요셉은 참을 수가 없어 터집니다. 소리소리 질러서 전부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 자기 다른 부하들을 다 쫓아내고 통곡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첫째, 그 유다의 회개가 얼마나 마음을 저리게 하는지,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참았던, 요셉이 기다리고 참았던 그 22년 후에 그 형제들의 회개와 형제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을 보았을 때 그 요셉의 기쁨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요셉의 유다의 회개를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유다나 그 행동으로 봐서 지난번에 행동이나 봐서 형제들이 회개한 것을 많이 알았지만은 그걸 직접 행동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베냐민에게 넣고 베냐민 붙잡아 오라고 그러는데 열 형제들이 다 따라옵니다. 거기서부터 요셉은 감동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예.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행동으로 보기를. 우리는 마음만 바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아셨어요. 그러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 칼을 뽑아서 제단에 다 나무를 쌓고 이삭을 묶어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뽑고 죽이고 그 다음에 불만 붙이면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회개한 걸 다 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그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입에서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 세 번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자꾸 믿음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마라. 우리의 행함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 행함을 봐야지 믿음만 있고 KPM 멤버라고 해서 믿음이 다 있고 KPM 비전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CEO스쿨 모아놓고 입이 닳도록 우리 KPM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떠든다고 막 그래도 그 비전을 다 픽업한 건 아니에요. 그 비전에 대한 사명에 대한 다 믿음이 가진 건 아니에요. 물론 강력한 믿음들이 다 생기고 또 우리 KPM 대다수 분들이 다 정말 저의 동역자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세요. 행동을 보기를. 심지어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말씀 드렸겠지만은 헌금을 하는 것도 사실 큰 돈은 어떤 면으로는 이거 주님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움키면 더 이상 축복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주님께 바치고 나서 조그만 거 가지고 한 몇천 불 가지고 와, 요거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럴 때 꼭 하나님이 너 그것까지 바쳐라. 그래가지고 한 번씩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끙끙거리다가 나중에 또 아이고 회개하고 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뻐 받으세요. 예.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됐다 됐어. 너 이제 확실히 바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예 됐어. 또 되게 유머러스한 그러실 때도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 우리 한 목사님도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정말 이 암담한 코로나 상태 그것도 정말 갈수록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미국의 자존심이란 거 뭐 다 뭉그러지는 거죠. 예. 그 정말 이 회개가 차야 하나님께서 스톱하신다. 예. 여기서 우리가 참다운 회개의 중요성과 또 그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또 귀한 통로고 그 회개가 어떤 또 축복을 가져오는지 잠깐 묵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 유다는 똑같은 상황을 생각했어요. 유다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예,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다윗 예, 적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다 그러면요. 히브리서 그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아브라함, 뭐 엘리야밖에 몰라요. 그 두 사람, 모세, 이 세 사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제사장에 있어야지 왜 예수님이 레위 족속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레위 족속이 아니고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으로 났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그 통을 통해서 그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칠 때 레위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 새로운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그 맞다. 물론 수많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 예언을 다 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하도 이 레위 족속에 집중하니까 유다 족속을 들먹이면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첫째 유다는 철저한 구체적인 고백과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완전히 행동으로 그 회개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회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에 죽임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22년 전에 죽으라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을 팔았던 그 유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 죽음의 길을 그 노예의 길을 무섭지 않게 자기가 전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베냐민을 살리고 야곱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한 목사님이 이번에 참 시간 은혜 주셔서 저도 이제 그 새벽 기도는 또 따로 또 녹음한 걸 또 듣고 다 저희 강목사님과 같이 다 캐치업 하면서 정말 감동스럽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영적 아비를 아는 거예요. 영적 아비를. 예.
그래서 이 유다는 회개하면서 정말 자기 아버지 사랑, 야곱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유다가 그냥 회개한 게 아닙니다. 38장에 가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돌아온 우리 조상 우리 대 속에 지금 흐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을 바라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예. 그 조상의 대를 위해서 누군가 메시아가 나오는데 열심히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집안의 시집온 여인으로서 정말 훌륭하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다는 완전히 참된 회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했던 데스티니를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PM이 존재하게 됐고 대다수 여러분들이 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사명에 또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회개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 얼레뚱땅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게 막 흉흉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흉흉한 사태가 더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을 바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도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우리는 오직 예수, 삼위일체의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그 예수가 계신가 아닌가 이걸 확실히 알지 못하면 흔들리고 속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뭐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예언한다 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흉흉할 수 있어요. 뭐 또 새로운 예언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궁금해서 어디 또 예언도 쫑긋거리고 어디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또 부지런히 읽어보고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시간에 너무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 뭐 답답한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여러분의 지금 문제 또 당장 앞으로 무슨 뭐 사업거리 뭐 무슨 뭐 또 무슨 뭐 직장에서 어떻게 뭐 진로라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이 온 우주의 창조 때부터 그때부터 또 예수님 재림까지 그 큰 와중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나를 지금 택하신 분이 도대체 어느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그 아버지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고 내가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것을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앵글로 또 도전하세요. 유다는 정말 야곱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회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그 옛날 베냐민의 형을 죽게 만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베냐민만은 어떤 내 목숨을 바쳐서 살리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지만 도대체 그 나라, 우리가 섬기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우리의 모든 자유의 권리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유다처럼 노예가 되겠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 죽음의 길, 노예의 길을 택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물어보세요. 그건 저에게부터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벌써 두 달이 넘어간 것 같은데 저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나라마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랑해? 그래서 제가 회개할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때 저랑 에티오피아 수년 전에 가셨던 분 다 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에 새벽에 2시인가 도착했는데 호텔에서는 예약이 없다고 그러고 방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4시간인가 기다리고 그 공항에서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야, 이 사람들 진짜 답답한 민족이다. 예, 그런 생각이 더 많았어요. 내가 사랑하면은 그게 웃고 넘어갑니다. 아, 이럴 수도 있지. 돌이켜보건대 제가 그때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후에 말씀을 전할 수 없이 제가 쓰러집니다. 영적으로 제가 감사를 놓치니까 얼마나 영적 공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조그만 것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다시 새롭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만 10년이 넘었어요. 딱 10년 넘은 시점에서 그래 네가 열방을 섬겨? 열방에 가서 예수첩을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뭐 매달은 못 가더라도 뭐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곤하지 않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었는데 너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그 열방의 사람들을 사랑해?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 덕분에 살이 안 쪄요. 예. 그 기도가 되게 에너지를 버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한 거 또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나한테 약속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뭘 했는데 뭐 더더구나 지금 소식도 없고 뭐 변화될 생각이 다 들죠. 뭐 이게 우리가 완벽한 것 따지면은 뭐 얼마나 우리는 이 유다의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유다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확인하고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주신 두 번째 큰 팁은 요셉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요셉은. 우리는 제발 성경을 볼 때 내 수준으로 그때 상황을 보면은 다 놓칩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딘가 그래서 그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나는 그 수준을 통과했나 사도 바울이 내게 편지를 쓴다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시겠나 아니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쓰시겠나 아니 나에게는 에베소를 쓰시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요셉을 볼 때도 요셉처럼 오해받는 사람이 많아요. 끝까지 요셉의 마지막까지 요셉을 뿔리 요셉은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선지자 이상의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걸로 창세기는 끝났는데 그 핵심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시하고 창세기는 끝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수준을 가졌어요. 끝까지 형제들은
나중에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또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또 벌벌하는 형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예. 회개는 했지만 사랑의 수준이 요셉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랑의 수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다윗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잠깐 예, 여러분의 또 우리 38주년 우리 한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신 걸 다시 복습 겸 요셉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어요. 부족장의 후계자처럼 노예들이 보기에는 후계자예요. 왜? 요셉의 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만 채석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후계자로 상징적으로 채색옷을 입혔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보기에 가장 야곱이 귀하게 여기는 후계자였어요. 그런 신분에서 어느 날 죽음의 길로 떨어집니다. 예,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물론 형들에게 많이 그러지 말라고 애걸복걸 했죠. 근데 통하지 않고 결국 팔렸어요. 그럴 때 그 팔려서 가는 동안에 요셉은 울고불고 세월 보내고 그래서 결국 병들어 죽었더라. 그러면 요셉이 성경이 없죠. 요셉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 예.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더 기분이 좋든 재미가 더 있든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더 재미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어떤 상황이든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허락하실 때 우리 눈에는 나쁜지만은 반드시 선하신 계획이 있다. 선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요셉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 네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혼적으로도 그런 악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성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코앞에 보이는 당장 문제에 허덕이지 마시고 정말 이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나는 그때 성공했다 그 성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90년에 회사 시작하고 91년에 갑자기 성령께서 좀 회사가 어려워진다. 저에게 너무 클리하게 예고를 주시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된다. 그럴 때 정말 계속 감사할 때 한두 번 빼놓고 제 기억에는 한 번인가 제가 주님께 좀 따진 적이 있어요. 감사를 놓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감사하면 되는데 왜 직원들이 저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한 소리를 했는데 한 말씀을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 보면 참 구름 위에서 산 것 같아서 왜 계속 감사하니까 순간순간이 기쁘고 순간순간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순간순간이 아무 염려 없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거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울 것을 배워야 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이럴 때수록 정말 준비하시고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언어도 공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번째는
요셉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상을 통해서 주신 비전과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 그것을 깨닫고 그게 헤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자기는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부족을 살려야 되는구나, 부족을. 그래서 보디발 집에 그 총무로 있을 때 애굽의 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애굽의 정치를 배워서 이 정치를 무조건 나쁜 놈들 세상이 왜 이렇게 해 빨리 예수님 재림해서 다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해서 살리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요셉은 기가 막힌 정치가가 된 거예요. 저도 그거 생각하면 까마득해요. 저는 정치가는 주님이 시키시면 성령께서 시키시면 하겠지만은 하여간 지금에는 뭐 정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라 그것보다는 더 역사를 공부하고 더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라 좀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또 새로운 회사의 창업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저도 요셉에 보면 갈 길이 멀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이걸 다 하느냐. 어쩌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또 회귀하고 하나님 아직도 젊은 7학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지혜를 주세요. 네, 다니엘처럼 읽은 책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읽은 책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배우는 학문이 깨달아지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책을 많이 읽고 세우스쿨에서 읽으라고 그러는데 읽고 나서 멍 때려요. 제가 최근에도 어느 분에게 책 다 읽었어? 다 읽었어. 그 피터 드루커가 있는 책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머리에 남는 거 뭐야? 피터 드루커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로 읽을 때 그 사람이 한마디를 했으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중심은 자기를 그 팔아버리고 죽으라고 팔아버린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그런가 하면 도리어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45장에 5절을 보면은 그 형들의 심정을 다 알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예. 여기 근심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는 것은 에이 내가 죽을라면 내가 미쳤지 막 그런 짓 하지 마라. 자기 자신도 자해하지 마라.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성숙해서 그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는 즉시 그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할 줄 알고 형들을 도리어 위로합니다. 예. 나를 팔았다고. 왜냐하니 지금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지금 꾸미가 생신인가 그중에 누가 그랬을지 몰라요. 레위가 그랬을지 시몬이 그랬을지 자기를 막 꼬집었을지 몰라요.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저렇게 무서운 저 사람이 요셉이라고? 아니 우리가 죽으라고 팔았는데 저 요셉 맞아 막 그리고 자기를 꼬집었을지 몰라요. 저도 아마 그랬으면 거기서는 꼬집었을지 몰라요. 그런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 정말 깜짝 놀라서 세상 말로 하면 기절할 상황이죠. 예. 그럴 때 요셉은 막 위로합니다. 형들이 나를, 그 사제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요. 요셉 살았어요. 그렇지만 팔았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날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45장을 이 요셉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스러워요. 사랑은 항상 사람을 감동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감동해요. 오늘 또 누가 카톡으로인가 누가 보내줘서 어떤 시어머니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며느리를 위한 시어머니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그걸 써서 그걸 읽다가 그 사랑에 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올려줬더니 우리 큰 누님은 몇 년 전에 읽었대요. 그게 아마 카톡방에 돌아다니니까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제가 무안할까 봐 또 읽어도 정말 감동스럽다 그런데 요셉의 사랑은 참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 그것을 그 조금이라도 사랑을 갈급하지 않으면 이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정말 우리 KPM 지나고 10년 후에 계속 10년 동안 정말 세상 말로 그래 어느 나라에 가서 누가 지금 빌리언어가 됐어? 요새는 아주 쉬워요. 유니콘. 그래서 유니콘 회사라고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빌리언 이상이 된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는 졸업 프로젝트가 자기들 하기 되게 쉬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 CEO 사기생들이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이런 회사를 찾았어? 뭐 한국에서 어떻게 중국 회사를 찾았어? 그랬더니 아 그 유니콘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뒤졌더니 예, 유니콘이란 그 회사 리스트가 있어요. 예. 그건 빨리 성공해서 빌리언 달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이 이제 그거예요. 예. 당신은 언제 유니콘 될래? 예. 그게 이제 제 질문이면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요셉처럼 변해서 하루속히 유니콘 회사 그 이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저의 매일 기도예요. 매일 기도. 예. 그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참 이렇게 위로하고 예.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 시어머니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심장을 잘 헤아리고 예. 그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아프실 때 시어머니가 몰래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네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라.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은 좀 쉬어서 그 친정에 돈 줬다는 걸 두고두고 이야기한다. 물론 자기 아들을 빗대서 그러면서 며느리 사랑을 보이는데 와 눈물 나요. 예.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저 친정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거기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 자기 며느리의 하나 남은 여동생이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사돈네 내가 제가 이름을 표현을 잊어버렸어요. 그 우리 며느리 그 여동생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고 가세요. 안심하고 가세요. 그런데 죽으려던 그 친정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정말 그 며느리의 여동생까지 잘 시집을 보내고 실제 그 여동생 며느리의 여동생이 시집 갈 때 그 시부모님이 부모님처럼 그 신부 입장까지 하면서 하여튼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 KPM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감동 주시는 게 아직 유니콘은 없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뭔가 막 가르치려고만 애를 썼지 정말 사랑으로 됐나? 내가 어느 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나? 그 사랑이 있으면 거기 믿음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아무리 실수해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훌륭하게 돼. 그렇게 믿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 한 번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각 나라별로 그 BBTS 또 수강생들, 졸업생들
일일이 다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요셉은 정말 그 형들의 정말 안위까지 형들의 안위까지 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멈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떤 뭐 환상은 아니지만 어떤 게 이렇게 보이냐오니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한다고 선교금 내요. 아 그리고 선교지 가면 다 천사야. 근데 돌아오는 길에 싸웁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니 돌아오는 길도 아니고요. 가서 선교지 가서 트레스에서 끝나고 그 관광하다가 싸워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룹장도 몰아내고 뭐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막연히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돈까지 보낼 수 있어요. 희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점과 실수를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원수가 있고 교회 안에 못 견뎌서 교회를 떠나요. 아니 선교지 갔다 왔던 사람들이. 우리도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섬기는 나라 사람들 보면은 더 사랑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그룹 원에서 KPM을 비웃거나 또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또 우습게 이야기하거나 또 뭐 우리를 도려 욕하거나 뭐 해꾸자는 거 정말 사랑할 수 있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수준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서 사랑을 키운다는 것은 그건 불교지. 그건 유교나 불교고 어디 다른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해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내가 무슨 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정말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라. 근데 그 충만을 구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사랑을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가까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저도 선교지 가서 참 선교지 가면 선교지 사람들 사랑스러워요. 잠깐 보다 떠나니까 뭐 심지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 기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해도 정말 하나님이 저걸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러는데 집에 왔는데 아 우리 옆집 사람이 첫째 기분 나쁜 게 그 집에서는 그 집이 땅이 조금 높은가 봐.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담을 쉽게 이렇게 담을 넘어서 우리 마당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거기 가서 그 사람 마당을 넘어가 보려니까 우리 쪽 땅이 좀 낮은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놓고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집을 보니까 땅이 이렇게 도다져가지고 그 집에서는 더더구나 미국 사람 키가 크니까 이렇게 고개 그냥 위로 담만 가까이 오면 들여다보고 우리 개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개를 자꾸 뭐 먹을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첫째, 그 담 넘어 거기는 나의 테리토리인데 내 허가도 없이 왜 자꾸 거기다 손을 넣고 개한테 뭘 주느냐. 맞잖아요. 에? 미국은 더더구나 그 미국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이. 그래서 하지 마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를 데려와서 지금 애지중지 이제 이걸 훈련시키려는데 또 개 쿠키는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또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소리를 팍 질렀죠. 어떤 선업가 이따운 짓을 하냐고 막. 그리고 야단을 했는데 바로 그런 그 다음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선교지 갔다 왔는데 이웃사람 우리 개새끼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러는데 저렇게 주니까 제가 바로
그래도 욕은 안 했어요. Son of God은 그 욕은 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감사를 읽고 화를 낸 거야.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회개를 받아주셨는지 그 옆집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램지야. 그래서 Hi, 램지. 그리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I'm sorry. I shout at you.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내가 걔를 좀 훈련시키고 싶다. 그래서 좀 이해해줘. 아,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뒤로 좀 잘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램지 그 매일 기도하죠. 예, 또 그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또 잘 못 만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요셉은 우리는 교회 안에 같은 형제 자매예요. 같은 믿는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을 얼마나 사모해? 성령 충만을 얼마나 구해?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꺾고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감정과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하느냐 물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중에 시간이 다 없어서 여러분 사업장에도 참 못마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웃의 그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이 정말 배운 대로 철저하게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놓고도 깜빡해서 또 이웃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한 때가 있어서 정말 회개하고 지금도 계속 고치고 또 더 열심히 성령님의 충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게 하프타임 때는 그 2003년, 2004년, 2005년 하여튼 그때인데 그때 후반에 거의 마지막 2년 동안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뚫고 정말 그 어떻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느냐 집중하는 훈련을 막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중보기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는 뭐 브라질이나 뭐 다른 나라, 도미니카, 파라과이, 뭐 무슨 뭐 코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뭐 몰도바, 뭐 다 가죠. 태국, 뭐 심지어 우리 파트너 있는 방글라데시도 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끝나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되게 다르게 바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첫째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걸 체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체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적기라고 그래요. 이북에 비행기가 와서 불 켜진 데만 폭탄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어떤 비행기가 떴다 그러면 왜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 좁은 광주라는 도시에 사이렌이 무지하게 크게 울립니다. 전 도시가 다 들리게 사이렌이 울려요. 밤중에. 그러면 전부 불을 꺼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불을 끄면서 그리고 그 창문에다가 담요를 갖다 막 붙여, 담요를 막 이렇게 막 반 못질해가지고 담요를 붙이고 안에 촛불을 이렇게 껴요. 근데 그것도요, 동네 이렇게,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집안에서 불빛이 보이면 대문을 막 부서져서 두드립니다. 불 끄세요! 불 끄세요! 막 그리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막 어쩔 때는 담요로 잘 했으면 되지만 어쩔 때는 또 대문에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또 얼른 불을 다 꺼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어쩔 때는 한 시간 더 가고 두 시간 더 가요. 다시 왜 이렇게 사이렌이 부르면 불 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두세 시간 갈 때도 있어요. 제 어린 나이에는 그때가 영원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 끝이 오는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리고 막 답답함이 확 올라 그러는데, 뭐 그럴 때, 제 아버님은 학교에 계셨는지, 밤늦게 잘, 그때도 학교에, 이렇게 정진하시니까. 근데 어머님이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조그만 촛불이나 등잔불 같은 걸 켜놓고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어렸을 때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걸 기억했던, 그게 저에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주고 담대함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도 우리가 뭐 불 끄세요. 뭐 집 밖에는 못 나가세요. 그렇진 않아요. 집 밖에는 나가요. 그러지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뭐 일일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을지, 언제 이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죽어져가는 사람들, 또 물론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 막 기도하고 낫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정말 유가족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항상 확실히 아는 것에 정확하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 2000년 이상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를 지내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상상하시겠어요? 아직도 그래도 그 매그니튜드는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유럽의 이 패스트라는 병이 유럽의 25%가 30%를 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은 성경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뭘 의지합니까? 뭐 백신이 왔으면 안심할 것 같아요? No.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고 지금 안심하세요. 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이 강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암담하고 죽을 길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서 준비하라고 하세요. 영적인 준비,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더 열방을 사랑하는 내 이웃부터. 그래서 여러분은 당장 오늘부터 옆집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옆집 없는 사람 있어요? 아파트도 다 뭐 독채여도 옆집 있잖아요. 옆집 사람들 위해서도 그 사람들 중보기도 하세요. 옛날 김태규 목사님은 아파트에서 계속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한국 사람은 다 끌고 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많아요. 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공해야 돼요. 예.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실까?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이 더 변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셉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전하고 우리의 새로운 목표만 정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는 돼야 되는구나.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 일로 올라가려면 뭐 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죠. 여기 있는 내가 이 일로 가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호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원 이름은 호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냐 하니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성령님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수준을 묵상하세요. 그것을 사모하시고 다윗의 수준을 묵상하시고 그걸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요셉 수준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같이 한번 주목을 주시고 요셉 수준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잡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참으로 요셉의 영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유다의 회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보혈의 빚값을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거듭나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셉의 수준 다윗의 수준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보이서 성령님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저희들은 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악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참으로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비전에 필요한 것에 온전히 배우고 변하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성령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죄를 접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책을 읽을 때나 무엇을 배울 때 아버지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해를 끼치고 참으로 저희들을 미워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도전하신 예수님,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예수를 믿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열망을 향한 주여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후부터 또 직장에 있는 직원들부터 또 만나는 고객들부터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아버지 참으로 주여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아버지 채워주심이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열방을 섬길 수도 없고 주의 뜻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도 없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붓듯이 아버지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섬기고 참으로 유다처럼 회개한 유다가 참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베냐민을 살리려고 아버지 그 무서운 요셉 종리 앞에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에게 KPM 예배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유다의 회개와 그래서 다윗 혈통으로 참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으로 유다가 세워지게 쓰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죄나 어떤 나쁜 버릇이나 어떤 나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저희들이 참된 고백의 회개를 드릴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주께서 선하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모든 KPM 또 동역자 한 분 한 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 앞에서 참으로 성숙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늘 성장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참으로 요셉의 사랑의 수준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상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저희들 안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 기대 이상으로 성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저희들을 이 지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쓰임받는 또 주의 비전을 다 이루는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청지기로 또 교육과 미디어의 여러 분야에 참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사업체, 비즈니스 사업체 귀한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참으로 디바인 커넥션으로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인도하시고 또 구름대같이 많은 아버지 그 고객들을 먼저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온전히 나아갈 때 마침내 열방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뿐만 아니고 교육과 미디어와 어느 분야에 아버지 부르심을 받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계의 정상위에 세우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가정마다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 또 성장하는 자녀들 대학에 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저희를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이미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침내 반드시 성공하여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다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사모합니다. 더 계획하신 많은 아버지 멘티들을 보내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멘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저희 이웃에서부터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또 목원들을 섬기고 또 많은 멘티들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쓰임받는 가정가정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우리 KPM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나 가정가정 아버지 관련된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 또 기도하는 또 목원들 또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뿐만 아니고 참으로 주께서 아버지 앞으로 또 KPM BBTS와 CO스쿨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디바인 커넥션 안에 아버지 있는 한 영혼들 불담으로 지키시고 참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매일매일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아버지 양육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 예, 할렐루야.